가지한 내비형님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도 개고기 먹는다고 계질학병을 하니까 야만이라고 지랄하니까 뭐 야만적이지 않은 걸 먹어볼게 이 새끼들아. 육회를 먹고 싶은데 육회는 지금 뭐 삼계 통캐도 없으니까 육회 삼계 통캐는 못 먹겠어요. 왜냐면 육회 소고기 육회 삼계를 먹으려 할 때면은 육회 삼계 통캐를 어떻게 먹어?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파는 걸 멀리 있는데 그래서 팔려면 1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그냥 편의점에서 번데기하고 골뱅이를 먹기로 했다. 먹을 마음도 없었는데 우선 골뱅이를 먹어볼게요. 일단 뭐 얘는 골뱅이는 영국, 노르웨이 뭐 좋은 고급 회사고 요는 뭐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에서 와도 먹어야지 어떻게? 응? 유동 골뱅이 이렇게 또안 따도 손톱으로 하면 망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따서 이렇게 딸때 이게 국물이 튀니까 앞으로 제꼈다가 이걸 국물을 버리고 먹는 겁니다. 병자치 따면 다 튀잖아 얼굴에. 어? 무식한 거는 답이 없어. 내가 약이야. 잠깐만 버리고 올게요. 이게 겁나게 많이 올랐어. 이건 또 스페셜 에디션 모델인데 비빔면하고 같이 넣어서 먹는 모델이에요. 일반 모델이 아니야. 요게 편의점 편데 요렇게 해놓고 요게 4,500원인가 그래요. 존나 비싸요. 조심하세요. 이거 장갑 끼고 해야 돼. 이거 위험해. 이 흉기지 그냥 확 그냥 이거 뭐 이거 두 개가 확 그냥 흉기지 뭐 이거는. 흉기에 흉기. 그래서 이제 예병님이 어디 찾아왔어요? 여기? 또 이쁜 아가씨들한테 또 이쁜 아가씨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한번 양념을 원래 여기다 라면 스프가 딱인데 라면 스프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먹겠습니다.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슨 에일리언? 어? 야, 무슨 에일리언이야 프레터 대가리 같지 않냐 이거? 야 이거 응? 씨발 야 이거 야 보통 보면서 어떻게 야, 이거 무슨 뭐, 어? 어? 야, 무슨 여자 거시기 같기도 하고, 야, 씨, 아유, 응? 무슨 진짜, 응? 폭염수술 안한막 그런, 어? 우리 동생들 막 짬지 같기도 하고, 그치? 아, 이거 봐봐, 이거. 응? 에일리언이야, 프리데터야. 이거 먹자, 어? 야. 이게 더 혐오스럽다, 이 새끼들아, 어? 개고기를 먹는구나 하는 거지. 왜 지랄들이야, 이 새끼들이. 응?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어? 아마 일주일만 굶겨놓으면 개고기 먹을 걸 아마. 아마 걔 잡아먹을 거야, 그 자리에서 아마. 배고프다고. 사람도 먹는데. 씨발. 그래서 뭐 나올 것 같다. 응?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먹으면 안 되냐? 야, 소 육회를 먹지 마. 소 육회 스테이크를. 맛있지? 그런 거는. 응?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지 마라. 개고기 먹었다고 개지랄병들이야, 왜? 개고기 먹방 한번 찍었다고 지랄병들인데. 맛있다. 응? 솔직히 길바닥에 버린 들깨들, 어? 그거 먹으면 안 되냐? 응? 그런 도축장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여동생이나 여러분 애인이나 여러분 어머니나 그거 처음 물려보면 아마 아이고 개고기 먹는 거나 깨닫게 될 거다 이 새끼들아. 응? 본질 한번 물려봐야 돼. 그래야지 아유 개고기는 먹는 거구나를 깨닫게 될 거야. 응? 니들이 키운 내가 시추를 먹었냐 뽀삐를 먹었냐. 응? 누가 그래 뭐 전 항생제 야 다른 건 항생제 안 먹이냐. 어? 응? 야 병아리 태어나자마자 죽더라 야. 응? 안 불쌍해 이거는. 응? 니들 인생 걱정이나 이 새끼들아. 응? 아, 맛있다. 맛있다. 오늘 점수는 100점.